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나와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장점이 많아서 우선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에서 복현 5거리까지는 직선 거리로 2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현 5거리는 대구 X코선, 그러니까 4호선이죠. 4호선이 지나갈 자리로 앞으로는 역세권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건물 건축했을 당시에 건폐율이 무려 79.73평으로 대지 면적으로 따지자면 오늘 건물은 구 단위로 41.53평인데요. 주거지역에 있는 65평에서 70평 정도 되는 건폐율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있고 건폐율이 높아서 지가가 주거지역보다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에서 직선 거리로 240m 거리에는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정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 수요층이 학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은 또 월세가 미납될 경우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 게, 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월세를 미루지 않고 따박따박 넣어주기 때문이죠. 그 장점이 세 번째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1월 달에 5억 2천에 매입을 하셨어요. 5억 2천 플러스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각종 세금 등등 하면은 약 5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요. 지금 내놓는 가격이 5억 5천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4년 전에 매입하셨던 가격 그대로 대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점은 가격적으로도 너무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거래신고 내용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쪽에 보시면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 청고바닥까지는 하강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옥상 부분까지는 전체 통유리를 사용해서 정말 아직까지 아주 괜찮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측에도 다가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우측과 오늘 건물 비교해 보시면은 정말 건물 모양새가 훨씬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고시텔, 그러니까 원룸형 고시텔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4가구, 그리고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은 왼쪽 측면과 그리고 우측 측면 그리고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갈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도로는 서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또 다가구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바로 뒤편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경북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직선 거리로 240m에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정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층이 많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주차 창고 쪽으로 보시면 또 루바 목작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스코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밑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또 매립이 되어 있어서 옥상은 또 깨끗하게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0년도 사용승인이 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뒤편으로 주차 스토퍼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그러니까 약 13년 됐는 건물인데도 정말 외관 및 내부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이 정말 넓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들 또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학교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계단 10m로 보시면 아주 큰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강공원이 넓어서 정말 바구니라든지 또 액자까지 있게 그런 논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인공께서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은 공지사항까지 이렇게 안내문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관리가 아주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구성부터 말씀을 이제 드릴 때 제가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허가상 고시텔로 허가가 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시텔로 이제 허가를 내게 된다면 보신 것처럼 입구에 이렇게 방화문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보신 것처럼 여섯 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고시텔 같은 경우에는 또 복도 넓이가 주택일 때보다 조금 더 넓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보통 이제 1800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복도도 보시는 것처럼 복도식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학생들 서로 이렇게 부딪힐 이유 없이 늘직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도 층층마다 이렇게 안내문을 꼼꼼하게 잘 붙여놨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까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지금 현재는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지만 연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 주인 세대 하나 그리고 원룸 하나 이렇게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방 두 개의 거실 그리고 욕실 두 개가 있는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나가기 전에 왼쪽 편에 보시면은 또 창고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인분께서 타지방에 계신데 한 번씩 대고 오실 때 이 창고를 방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점 또한 장점이 되겠고요. 자, 옥상이고요. 옥상 바닥은 그때 당시에 칠을 하고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누수가 없기 때문에 칠은 다시 안 하셔도 좋을 걸로 보이고요. 우측에는 또 이렇게 판넬로 창고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블루핀 복현 S라고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바로 왼쪽이 복현 오골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현 오골이는 앞으로 X코선 4호선이 지나갈 자리로 초역세급 매물로 변모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는 지가 반등, 지가는 한 번 더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바로 또 뒤편으로 보시면은 높은 건물 많이 있는데요. 저기가 경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주 수요층이 학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점 중 하나가 학부모님께서 월세를 매달 미루지 않고 따박따박 넣어주기 때문에 월급 통장 하나 더 생긴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상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고시텔 5호실 그리고 원룸 5개 그리고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7.3제곱미터, 구단위로 41.53평, 건물 연면적 336.1제곱미터, 구단위로 101.64평, 사용승인 2010년 6월 24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5억 5천, 융자 1억 6천, 보증금 9,250만원에 인수금액 2억 9,750만원, 월수입 310만원에 은행이자 8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30만원 고수익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요즘 고금리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많이 없는데요. 오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6%를 책정을 했고요. 금리 6%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부담 대비 수익률이 무려 9.3% 이상 나오는 건물입니다. 내 돈 2억 9천 투자해서 이자 공제하고 230만원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집은 아마 매매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북구 복현동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다가구 건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